이름이 스파르타여서 300식으로 그렇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교육은 멱살이다 이게 이제 제 철학. 아무리 AI가 나를 위한 교육을 잘 설계해주고 나를 위한 문제를 내주고 좋습니다만 자리에 앉아야 일단 뭘 AI를 써먹기라도 써먹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완주를 못하면 뭐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공략을 쓰라 그래요. 친구한테 밥을 사주겠다 뭐 이러는 걸 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화해서 읽어줘요. 완주 안 하시면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위협치 무서워. 하실 건가요? 스파르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배들이 창업을 하겠다 그럼 추천하실 것 같아요. 한 번은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는 무슨 군대에서 화생방 같은 거 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한 번은 해봐라 인생에 도움은 된다. 그 슈카님이 창업하시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독하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제로싸게 많이 배웠습니다. 뭘 많이 배워요. 스타트업의 머릿속에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스머프 진행을 맡은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중심 스머프피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 대표님 그리고 팀 스파르타 이범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팀 스파르타 이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이범규 대표님께서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팀 스파르타는 온라인에서 코딩의 코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 교육도 하고 또 취업 교육도 하고 또 창업 교육도 하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비전공자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팀 스파르타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본적으로 멱살을 잡는 게 저희 특징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까지 완주를 잘하고 나가고 계십니다. 이름이 스파르타여서 왠지 정말 그 300식으로 그렇습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간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교육은 멱살. 맞아요? 교육은 멱살이다. 이게 이제 제 철학. 아니, 무서운 곳이네. 아니, 교육은 멱살이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리 AI가 이제 좋은 나를 위한 교육을 잘 설계해주고 나를 위한 문제를 내주고 좋습니다만 자리에 앉아야 일단 뭘 AI를 써먹기라도 써먹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저희는 일단 자리에 앉힌다. 저희 철학입니다. 온라인 교육 업체시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저희 이제 캐릭터 이제 뭐 르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네네. 르탄이가 엄청 쪼아가지고 뭐 계속 카톡도 보내고 모두 하고 이래서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저희 뭐 일부 또 매니저님들이 전화도 직접 하시고 또 들으라는 데까지 안 들었으면은 이게 갑자기 닫혀요. 내가 돈을 냈는데 수업이 닫혀요. 그럼 사유서를 써서 내야 돼요 또.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잘 정교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무슨 뭐 교수님인가? 자네 왜 안 왔나? 뭐 이거 오는 거 아니에요? 자네 오늘도 안 오나? 그죠. 대학원생 시켜서 막 쪼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실제로 고객들이 불평을 좀 하지 않아요? 아, 고객들이 요거 끌 수도 있어요. 기능을. 나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 할 수 있는데 끊으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고요. 대부분 요게 좋아서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거죠. 맞아요.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처음에 1, 2, 3일 진짜 열심히 하고 그 후에 자꾸 의지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강제로 끌고 온다. 아, 끝까지 이런 갑니다. 말씀이시죠. 네. 제 헬스장 보는 것 같네요. 3일은 열심히 가는데 1년 끊어놓으시고 하루 갔다고. 그러니까 2주차부터 자꾸 끊는 의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팀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만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시작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2019년 이제 2월, 3월 요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온라인에서 코딩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의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온라인에서 배워? 그러게요. 맞아.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한 거는 오프라인으로 일단 인지도를 좀 쌓자.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한참 잘하고 있는 와중에 또 마침 코로나가 탁 등장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될 때 되지 않았니? 하셔서 강제적 디지털 강제적으로 예. 그때 재난 문자가 한번 오면 환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었어요. 아, 오프라인이니까 예, 예. 처음에. 근데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해주시는 회사이잖아요. 네. 코딩은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코딩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네. 학교 다닐 때는 코딩 잘 안 했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제가 병역 특례를 했어요. 그래서 병역 특례를 하면서 게임 회사 1년 반 또 배달의 민족
이제 우아한 형제들에서 1년 반 이렇게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짜 기숙사처럼 이제 회사 앞에 고시원 잡고 코딩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제 선배들 쫓아가면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다 크고 나서 코딩을 배웠는데도 이렇게 회사까지 차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제가 이걸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이거 하고 있네요. 같은 사람들이네요. 예, 저도 뭐 대학교 때 경제학부 나왔지만 뭐 경제 그렇게 뭐 하셨는데 하고 보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홍은강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예, 저는 이제 우리 업계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네. 네, 연식이 좀 되는데요. 한 25년쯤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캡스톤 파트너스를 창업할 때쯤에 제가 존경하는 이제 우리 장병규 의장님이 본엔젤스라는 회사를 투자 회사를 차리셨어요. 투자 회사를 저희가 창업한 이후에 차리셨고 그 투자를 이제 개인 법인으로 법인으로 그냥 투자를 하셔서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을 비롯해서 꽤 가는 초기 투자들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회사의 심사역으로 유병규 대표님이 그 당시 심사역으로 조인하셔가지고 아마 우한 형제들을 나오신 이후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심사역으로 조인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창업할 줄 몰랐어요. 물론 저는 사실 원래 전산과예요. 프로그램 전공. 둘이 바뀌신다. 그렇죠. 저 프로그램을 하고 조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막 너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쪽으로 바뀌어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범규 대표님은 거기서 심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창업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느 날 보니까 회사가 뭐 너무 잘 나간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잘 나갔습니까? 처음부터? 코딩이 요즘에 핫하긴 핫하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쉽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회사 나올 때의 생각은 애들 코딩 해야겠다. 아, 요즘 애들 코딩이 뉴스에서 하도 이제 막 애들 코딩 해야 된다, 뭐 학교에 도입한다 이래가지고 애들 코딩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회사 나와서 뭐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 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해요.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응. 아닌가? 저도 아니 제가 진짜 만약에 전 이제 카이스트 나왔으니까 나름 그래도 수학과 가야 한다고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전화가 안 왔을까? 싶을 정도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조금 약간 허접했나? 아, 그지. 전단지도 제가 또 여러 버전으로 막 뽑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음마 아파트에 어느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수능이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으로 대부분 배우고 그리고 애들이 곧잘 하고 그러다 보니 곧잘 한다고요 애들이? 예, 네, 애들이 꽤 잘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을요? 수학은 여기까지 가르쳐줬으면 1을 가르쳐줬으면 0.8밖에 못하는데 코딩은 1을 알려주면 1.2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슈팅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자기네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내일 똥피하기 게임을 만들어와요 애들이. 우와. 그런 게 이 지금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예. 굉장히 밝네요. 우리 개발자 몰라도. 뽑는데 애들로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교육에 낄 데가 없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다가 저 친구들이 네. 야, 애들 말고 야, 우리들이 자기 개발할 거리가 없어. 야, 이제 중국어도 좀 자기 개발 거리로 조금 아직 이제 핫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 코딩을 해야지 내가 이직할 때든 뭐든 뭐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 좀 해주는 데 없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성인 코딩을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어요. 페이스북에만 올렸는데 막 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수업 듣는다고 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니나 다를까 뭐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없더라고요. 처음에만 좋았습니까? 제 지인을 딱 넘어가니까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케팅을 하셨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짓까지 했냐면 저희가 이제 막 실험을 해보니까 저희하고 이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면 전환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여러분 알림 신청하세요. 다음 기수가 열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신청하십시오. 알림 신청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결제 안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 그때 이제 뭐 네 명이서 창업했는데 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림 신청 딱 들어오면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상담 신청하셨죠? 그럼 그 사람이 아닌데요. 알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뭐 연결된 김에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으고 나가도 되는 나 사업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 조금 더 넘어오고 조금 더 넘어오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소문이 쫙 퍼지면서 굉장히 잘 모집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팀 스파르타에겐 조금 뒤에 들어보기로 하고 송 대표님. 예.
지금 제가 알기 캡스톤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에 사실 되게 굉장히 다양한 회사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아. 뭐 한두 개만 짚을 수는 없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지금 유니콘이 저희가 초기 투자한 회사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 잘 아시는 당근마켓. 아. 예, 그리고 직방. 그리고 초기 투자를 한 이후에 후속 투자를 뭐 여러 사정으로 못하게 된 마켓컬리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유니콘이 된 샌드버드 우리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유니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전회에 출연하신 에이블리. 에이블리에도 저희가 출연했고 에이블리의 창업자가 그렇게 하셨죠. 와차에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와차에 저희가 초기 투자자였습니다. 아. 예, 그리고 혹시 아시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로서 이제 이미 엑시스를 한 회사로는 명함 관리하는 리멤버. 그다음에 피자는 고피자. 피자는 고피자입니까? 아, 피자 그러면 고피자를 드셔야죠.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저 몰랐네요. 예. 저도 예. 몰랐어요. 예, 예. 그리고 돼지고기는 예. 정육각의 돼지고기를 드시면 아, 좋고요. 아, 예.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저희가 초기 투자에서 쭉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봉규 대표님, 네. 사실은 코딩 교육 그러면 경쟁자가 많지 않을까요? 요즘에 코딩 교육이 너무 핫해서 왠지 전 잘 모르지만 레드오션일 것 같은 생각 좀 드는데요. 맞아. 너도 나도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이 시장이 레드오션이냐, 뭐, 블루오션이냐, 이게 중요하다기 보다도, 레드오션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블루오션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한국의 온라인 교육, 뭐, 코딩 교육과 영어 교육 모든 걸 포함해서, 생각보다 이 펄체이스, 구매를 기준으로, 프리 펄체이스 쪽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언제 아이패드를 줘야지 이 사람이 구매를 할까? 아, 구매하면 아이패드를 주십니까? 아, 요새 그런 것들 많죠. 네, 저희는 안 주는데. 진짜 맞아요. 뭐 에어컨 안 줍니다. 주고. 네. 어떻게 할인율을 때려야 이 사람이 살까? 이런 건 많은데 구매하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 사람이 잘 배웠다고 주변에 소문낼까에 대해서는 아직 특장점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완주율이 뭐 5%네, 6%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보일 수 있는 시장에서 이 펄체이스, 포스트 펄체이스 경험을 굉장히 잘 설계를 해서 이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율? 강의 완주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한 85%에서 90% 정도 돼요. 진짜 높다. 아니 85%면 몽둥이 들고 따라다녀도 나오지 않을 숫자 같거든요. 그쵸? 아니 오프라인 그 대학 수업도 85%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디지털 수업이 어떻게 85% 나옵니까? 나옵니다. 예. 다 연락하고 밤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안 하고요. 낮에. 너 왜 안 나? 낮에나 주말에. 낮에 주말에. 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완주를 못하면 뭐를 하겠다. 뭐 이렇게 공략을 쓰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밥을 사주겠다. 뭐 이런 걸 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화해서 읽어줘요. 완주 안 하시면 이거 하신다고 했는데 유업체 무서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완주를 못하면 수강료를 두 배로 내겠다. 그럼 비타 500 자주 옵니다 회사에. 비타 팀 스파르타 전 직원에게 음료수를 쏘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비타오백 막 회사로 배송 오고 그래요. 무서운데. 전화를 하겠다는 고객님 오늘 뭐 드셨어요? 헬스 클럽 가면은 그렇지 하잖아요. 그 운동 도와주시는 분들이 식사 찍어서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케이크 찍어 보내면은 전화가 와. 왜 먹었냐? 너 뭐 먹고 있냐고 지금. 운동해라. 예. 아, 그쵸. 비슷하게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차별점이자 강점이다. 이런 그게 말씀이시죠? 저희는 사실 2세대 온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주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뭐 도와주시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벌게 도와주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취업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걸 통해서 이직을 뭐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코스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좀 잘 된 예 있어요? 아, 뭐 제가 뭐 문득 생각나는 것은 한 분이 이제 수업 들으시고 실제로 창업하셔가지고 이걸 또 나왔을 때 홍보해드려야 되는데 아, 예, 디스콰이엇이라는 업체입니다. 예, 예. 예, 디스콰이엇이라는 업체가 스파르타 코딩 클럽 들으시고 창업하셔가지고 또 유명한 투자사에서 투자도 받으시고 이렇게 이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하윤 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네. 아 왜냐하면 대학 끝나고 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지금 예. 대표가 되셨잖아요. 저도 대표가 아 그거에 관심이 가시는 대표가 되는 거는 쉬워요. 아, 대학 끝나고 대표가 되셨다. 이거 네. 끝나고 나서 제가
법인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법인 만들어서. 아, 법인 만들어서. 법인 뭐 100만 원이면 되죠? 50만 원도 되고. 예. 지금 이 코스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얼핏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수준도 다르고 원하는 목표치도 다를 텐데. 뭐 코스가 몇 개나 되고 뭐 활동하시는 강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몇 분이나 되고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크게 세 분류의 코스가 저희가 있고요. 아, 하나는 이제 자기 개발, 파트타임, 회사 다니면서 코딩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을 위한 스파르타 코딩 클럽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항해 99라고 하는 취업 코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99일 동안 주에 100시간씩 온라인에서 코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에 100시간이요? 그렇습니다. 노동청... 예. 지금 52시간이잖아요. 아,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험한 방송이네요. 그냥 눈 뜨고 계속 그거 하는 네, 거예요. 뭐 일주일에 100시간을 한다고요? 네. 하루에 7일이니까 100시간 7로 나누면 하루에 뭐 14시간 정도씩 가뿐하게. 항해 99면 99일 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99일 동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이제 창업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창업 코스, 창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힘든 건 아니죠? 아, 그거 뭐 더 잠도 안 자고 시킨다든지. 그거 더 힘들진 않고 이제 그거는 네. 토요일에 6시간. 아, 토요일 6시간. 네. 직장인만이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 항해 99라는 코스는 말로만 들어도 정말 옛날에 무슨 기숙학원이 생각나는데. 수능, 온라인 기숙학원입니다. 수능 마지막 우리 뭐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런 거. 막판 100일 뭐 이런 코스 있었거든요. 건물에다 넣어놓고. 네, 건물에 넣어놓고. 그거랑 비슷하네요. 굉장히 느낌이. 맞습니다. 맞다고요? 맞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 또 그런 점이 마음에 드셔서 투자를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사실 우리 이봉규 대표님이 네. 심사위원일 때 이제 물론 그때 조금 젊었을 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온순하고 성격도 부드럽고 이렇게 사람들 되게 다정다감하고 친구도 많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독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창업가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주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도 아주 타이트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회사를 설립한 지 뭐 첫 해에도 이익이 났고 회사가 보통의 경우에는 설립한 이후에 대부분의 한 7, 80%, 90%까지는 처음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적자죠. 캐시플로우가 네. 적자를 하게 되고 그거를 올라가는 시점에 펀딩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적자인 상태가 없이 캐시플로우가 설립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플러스인 상태로 되고 있어서 하고 있고 단지 지금 돈이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더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초기에 이 죽음의 계곡을 당긴 거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강생들의 뼈를 깎으신 건 아니죠. 아니, 뼈는 제 뼈를 깎았고요. 네, 네, 네. 그 다른 사람의 뼈를. 아니,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데 네, 네. 벌써 영업이익이 플러스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와. 혹시 그 매출액이나 뭐 이런 규모를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 뭐 100억 정도 매출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 이 이제 한 만 20, 30억 정도 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님 아까 전에 그 항해 99라는 그 프로그램 정말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완주율이 보통 얼마나 되고 그리고 만약에 완주를 하면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곧바로 현실 현장에 뛰어들어도 되는지 뭐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이게 힘드니까 이제 네. 100시간씩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한 10% 정도가 이제 끝까지 완주를 못 하시고요. 나머지 90%는 그래도 잘 하십니다. 예. 운전면허도 90%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저희가 50명씩 한 반을 이렇게 짜나요. 예. 저희가 이제 한 기수에 뭐 250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50명이 한 반인데 이 반 친구들끼리 이제 온라인에서 뭐 그런 거죠. 일종의 항해니까 이 배처럼 저희가 컨셉으로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꾸며놨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교육을 하는데 얘들아 떨어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서로 손잡고 너 할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 이제 아 온라인이지만 혼자 듣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같이 가는 같이.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완주율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게 코호트 그러니까 이제 기수제 집단이 이게 형성이 딱 되니까 자기들끼리 라포도 많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고 실제로 이걸 다 하고 나면은 6개월 안에 취업률이 한 90% 정도 됩니다. 야, 네. 다 스타트업에 거의 많이 가세요. 수준은 어느 정도로 봐야 돼요? 요 프로그램을 완수했을 때 주니어 개발자 정도 이제 신입 개발자로 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회사를 하면서 느끼는 저희도 여기서 애들 뽑으려고 막 채용 설명회 하거든요. 저희도 저희 프로그램인데 여기 안에서 채용 설명회를 해요. 그럴 정도로 한
시리즈 A 정도 받은 스타트업에서 딱 일손으로 적합한 사람이 탁 탄생돼서 나옵니다. 들어가서 조금 더 배우 한 1, 2년 정도 배우면은 그럼 진짜 잘해지죠. 진짜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닦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딱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서 원하는 자주 쓰는 기술들이 있으세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99일 동안 내리 그것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문과 가능합니까? 아, 문과 엄청 많습니다. 거의 80%가 문과입니다. 문과생들은 처음에 코딩에 접할 때 배울 때 좀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안 해봤는데. 느끼는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99일 동안 그렇게 주에 100시간을 하는 코스의 전체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뭐 아무리 어렵다고 느끼고 아무리 조금 거기서 잘해도 시작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 느낌이고요. 네. 앞으로 얼마나 여기서 열심히 하냐가 문제인데 그냥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항상 이 물론 효용은 있을 수 있는데 비용도 좀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 전반적인 비용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항해 99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 석 달에? 예, 석 달에 400만 원이고. 거의 진짜 기숙하고 있네요. 예.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심지어 이것도 원하면 200만 원만 내고 취직하고 300 내도 돼요. 그것도 취직하고 200도 내는 거 아닙니까? 왜 300? 왜 300이죠? 그거는 이제 저희도 같이 리스크를 부담하니까. 취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예. 예. 비즈니스라는 철저히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 예, 그렇게 돌아가고 영업이익 100, 네, 100억 영업이익을 번 이유가 있어. 네, 다 있어. 예. 그러고 이제 자기 개발 코스는 40만 원. 40만 원. 예. 40만 원 하면은 그 코스를 5주 뭐, 정도? 예. 그 5주 넘어서 네. 뭐 한 석 달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듣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없고 일단 5주 안에 보통 저희가 뭐 전화하고 뭐 하고 하니까 다 완주를 하시죠. 전화해서 받을 정말 스파를 뭐, 예. 근데 그 400이면은 사실 싼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비싸요. 근데 사실 네. 다른 경쟁사들 대비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 보통 한 800, 700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사실 여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조금 더 싸 보이려고 하루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았다고요. 장사 잘해요. 그렇죠? 장사 잘해요. 그랬더니 몇 천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 괜찮네. 맞습니다. 예. 사업자로서 그게 계시네. 예.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코딩이라는 거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심사역분께서는 코딩을 그 규모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코딩 시장은 사실 네. 잘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빅4라고 불리는 이미 이제 1000조를 넘어가는 회사 4개가 있죠. 다 IT 기술에 기반한 회사들이에요. 네. 저희 나라도 대표적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쿠팡 다 기반이 다 IT 기술이거든요. IT 기술에 지금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IT 기술이라고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코딩을 베이스로 해서 뭐 인공지능이 됐든 뭐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뭐 알고리즘이든 여기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이제 완전 기반이 되는 게 이 코딩인데요. 이게 수요와 공급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코딩 교육 시장은 없을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코딩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대학에서 조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대학의 정원을 묶어놨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정원을 묶어놓고 있는데요. 전산과의 수요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전산과의 정원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들으면 다른 교수님,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당분간은 학교 안에서 불가능하니까 학교 밖에서 있는 게 있고요. 아까 초중고등학교의 코딩 시장도 이제 이게 국가의 정책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코딩 교육을 수능에도 넣고 고등학교에도 넣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걸 그 기사로 읽었는데요. 예. 투자 받으십니까 지금도? 그게 수능에 들어가요? 그 미래 기술로는 왜 AI 같은 게 되면 말로도 될 거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예상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코딩을 배우는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에 이제 코딩을 하는 게 그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될까에 대한 이 순서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와도 똑같이 코딩을 원래 잘하던 애들이 그걸
요긴하게 써먹는 건지 코딩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로 코딩을 잘한다? 이건 쉽지 않죠. 자율주행이 아무리 발전돼도 운전면허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코딩 교육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추가적으로 좀 확장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투자를 받은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 팀 스파르타인 비즈니스는 교육업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이 교육업이라 하면 이 뭐냐면은 저희는 IT,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인재가 탄생하는 밭을 쥐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재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채용 시장에도 진출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막 창업 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모델로 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를 나올 건 아닌데 코딩 너무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외주 연결을 해주면서 또 외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업의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위워크가 장소만 제공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를 생태계로 만들어서 뭐 자기들끼리 뭐 엮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링크드인 같은 데가 SNS였지만 또 거기를 통해서 뭐 이런 뭐 창업이나 아니면 뭐 취업시장까지도 확장하는 것과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밸류체인을 뭐 다 먹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 밸류체인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예를 들면 마켓컬리라고 한다고 하면 농장에도 투자를 해서 농장도 갖고 있고 싶고 과수원도 갖고 있고 싶은 것처럼 IT 회사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의 경우는 늘 교육 회사를 만드시려는 시도를 이제 하셨었어요. 네이버도 옛날에 넥스트라는 거를 만들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하겠다는 거죠. 인재가 탄생하는 밭에서 시작해서 다른 비즈니스들을 계속 먹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지금 뭐 밀고 있는 뭐 그런 방향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항해 99를 졸업한 친구들 이제 졸업생이 1년에 한 2-3천 명 정도 금방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입 개발자였을 때보다도 이 친구들을 한 1년 2년 이렇게 저희가 계속 연을 맺고 가면 이 친구들이 결국 경력직 개발자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소위 몸값이라고 하죠. 이게 엄청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의 헤드헌팅 내지는 커리어 매니지먼트를 에이전트처럼 담당하겠다. 이런 사업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커리어 패스에서 뭐 그렇죠. 어디를 제안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걸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연락이 계속 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표님 제가 옛날에는 뭐 취업이 좀 급해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실력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다른 데로 이직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또 맞춤형 회사들을 좀 알아봐서 제안도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사업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팔 마피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항해 마피아. 네, 항해 마피아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곳은 아니네요. 우리 직원들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그 혹시 아 그 그렇게는 아니고요. 아, 그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이 연락을 준다면.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A를 이제 막 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커나가고 있는 네. 기업을
나의 탑픽이다라고 뽑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우선은 예,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저희도 이제 잘 알려진 회사는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 저희는 숨겨진 보석을 예,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숨겨진 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하는 그 이 회사에 아, 뭐 이 회사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저는 이 대표님과 그 창업자들이 저희의 자랑인 거죠. 이런 모습에 굉장히 저는 모범적인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창업하셔가지고 이렇게 폼을 잡거나 이렇게 뭔가 회사를 아, 그래서 나 또 투자받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겸손하고 예, 초심을 잃지 않고 하려고 하는 자세 예, 이런 것들이 있는 면에서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네. 면에서 제가 팀 스파르타를 손꼽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학생 때 공부만 하게 생기셨어요. 되게 열심히 학점 높은 학생 따라가기 힘든 막 4점 막 몇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느낌이 제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팩트는 아닌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점점 잘 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아, 어젯밤에 그 그때 보신 클럽에 그러니까 그분이신가? 디지털로 하는 강의 사업이면은 직원 숫자가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아도 왠지 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 같은 효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그런가요? 그렇긴 한데요. 찍어둔 강의를 이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효율이 굉장히 또 좋을 거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사업들 뭐 채용도 그렇고 또 이번에 뭐 외주 코스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도 막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서 회사 내에서는 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팀도 스파르타. 직원 관리는 그럼 또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혹시 소원 수리함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직원 관리도 스파르타로 하신다. 아, 그치. 관리를 한다기보다 이제 네. 제가 묻어가는 거죠, 팀원들한테. 평은 어때요? 직원분들에게? 아이 사장님한테 자기가 얘기하겠어요. 아 근데 저희가 네. 2주마다 금요일 저녁에 스파르타 수다 타임이라 그래서 대표님한테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작은 것부터는 왜 화장실에 휴지 안 놔줍니까? 왜 찬물 안 나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회사 투자는 왜 받으셨습니까? 시니어 개발자는 뽑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뽑힙니까? 이런 것까지 쭉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제 아, 근데 그거는 계산하셔야 되는데 저 화장실에 찬물이 안 나와요? 아 지금은 나옵니다. 안 나오던 시절이 따뜻한 물이 안 나 따뜻한 물이 안 나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찬물이 안 나온다. 친구들아 모두 고생 많았어. 진짜 중재장님 소원 수리 같은데. 지금 분들 불만 있어요? 불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건물이 느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래도 창업한 지 이제 얼마 되셨죠? 지금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 처음 창업 이게 첫 창업이었잖아요. 제가 사실 첫 창업은 2012년에 한번 했었고요. 2012년이요? 네, 그때 20대 초반에 네, 대학교 다닐 때 한번 했었고 예. 지금 두 번째 창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창업은 뭐 하셨어요? 그때 이제 브링 유어 컵이라고 해서 지금 없어졌는데 회사가 이제 카페들을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이면도로에 있는 카페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우리 텀블러를 들고 가면은 테이크아웃 할 때 얼마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텀블러를 파는 뭐 이런 사업을 했었죠. 너무 봉이 김선달식 사업 아닌가? 이 텀블러 그 가게들은 또 왜 깎아줘야 되는 거죠? 아 이면도로니까 거기는 테이크아웃 손님이 없어요. 아 우리가 그걸 제공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하겠다. 텀블러 많이 안 팔리고 뭐 회사 잘 안 됐죠. 근데 제가 이 창업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창업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우리가 흔히 연쇄 창업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창업을 한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쪽으로 발을 내딛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비용도 얼마가 들지 모르고 혹시 망하면은 내 전 재산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지금은 그래도 덜 들지만 초반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심사역으로 벤처캐피탈에서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회사가 잘 되는 회사도 있지만 또 어려운 회사들도 있거든요. 어려우면 어떻게 창업자가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도 옆에서 많이 보고 해서 그런 두려움은 저도 창업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되는 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렇죠. 예.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좋겠습니까? 뭐. 후배들이 창업을 하겠다 그럼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한 번은 해보면 좋겠다. 그런 거는 무슨 군대에서 화생방 같은 거 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한 번은 해봐라 이 세계 도움은 된다. 왜 자꾸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또 제가 후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스파르타에 네. 대해서 코딩 클럽 강의를 직접 들으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으나 강의 중간부터 매우 급하게 빠르게 대충대충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중간중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에 서치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하신다. 날카로운 분석이세요. 맞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이 코딩을 배울 때 가장 그 사람들이 잘못 배우고 있는 태도가 뭐냐면 다 알아야 된다라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발자들도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찾아가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개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해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에서 의도적으로 실수도 저희가 일부러 내고 그 이제 구글에다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고 찾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후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예요. 의도된 거다. 좋은 거예요. 예, 예. 저는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수정할 계획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아니 고객이 항의를. 아니, 항의가 아니라 이제 그분 완주했을 때 후기를 보시면 또 굉장히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모습에. 아니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 예. 이렇게 서치를 자신이 하는 그런 태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뭐 실제로 저희가 아예 즉문 즉답이라고 해가지고 네. 튜터님들이 코딩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중세 시대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르네상스가 이해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코딩은 막히면 그 다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갑자기 튜터님하고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예 튜터님들이 컴퓨터 앞에 대기하고 대답해주는 시간도 있어요. 즉문즉답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들도 많이 해소되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거 한 다섯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아예 기초가 없는 자신도 코딩을 하다니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이런 것도 그건 직원이 달았네. 아 직원이 너무 그건 직원이 달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또 개인 전화를 그렇게 하신대요. 개인 전화요? 전화를 해서 끌어준다. 그런 것도 하죠. 예, 예.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 네. 근데 대표님 아까 전에 비용을 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이 비용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좀 저렴한 코스도 혹시 있나요? 있긴 있고요. 좀 더 저렴한 코스를 만들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네. 예,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해서 들으는 뭐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다 떠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 1세대 교육 그러니까 강의만 제공을 하고 네. 듣는 건 너가 알아서 들어라 그때 이제 본인들이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완주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2세대 교육 그러니까 강의와 더불어서 날 잡아주고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주고 이런 이제 서라운딩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소위 기존의 온라인 강의들보다 저희가 좀 더 비싸더라도 저희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가격 효용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야 기업의 방향성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좀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할 때는 그럼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세 가지가 있고요. 빠르게, 와우하게, 진정성 있게. 빠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군더더기 없이 일을 한다는 게 빠르게 한다는 겁니다. 네. 와우하게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감동을 줘야 된다. 이게 와우하게입니다. 예를 들면 나 내일 프로포즈 할 거야. 내일 오후 3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야. 이런 다음에 하면 이게 와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감동 주는 거. 마지막은 진정성 있게. 이거는 고객보다 고객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네, 이런 이제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하셨나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 면접을 보면 실제로 이 와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와우하게가 있길래 이 와우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회사 들어가면 같이 게임을 하는 건가? 아니 그 와우는 아니에요. 그 와우는 아니고요. 예, 예, 예. 굉장히 고객이 기쁨을 가지고 놀라는 이제 와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스타트업 씬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 고객이 프로덕트를 봤을 때 또는 고객이 서비스를 봤을 때 와우 이러면서 딴 사람한테 스스로 알아서 소개해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와우 프로덕트, 와우 서비스 이렇게 이제 와우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와 이 시간에 내가 전화를 했어. 뭐 이러는 거죠? 맞습니다. 맞다고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전화를 하면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세요. 진짜 전화 올 줄은 몰랐어요. 할게요. 하고 이제 친구한테 다음 날 가서 얘기하는 거죠. 어제 전화 온 거 알아?
그러면 이제 얘 퍼지는 거죠. 아, 얘는 진짜로 날 뭐 끌어주고. 아, 얘는 진짜구나. 해준다. 알겠습니다. 신사역분에게도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시나요? 그 딱 보고 이 회사는 꼭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오세요? 느낌은 이제 오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 창업자들이 있어요. 네, 좋아하는 창업자들의 우선 기본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거죠. 돈을 벌고 싶다보다는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세상을 바꿀 거야. 한국을 바꿀 거야.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코딩을 바꿀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세상을 바꾸고 싶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들과 협력하고 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씬에서는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을 저희가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이제 투자 받고 싶은 건데 저희는 투자할 때 아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유니콘이 될 것 같아. 이 시장이 뭐 커질 것 같아서 그런 판단보다는 초기 투자에서는 아,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잘 파악했고 잘 풀고 있네. 그 문제가 적던 크던 잘 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적게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 유니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적은 4명, 5명이 전국 오픈을 했었어요. 아, 이건 정말 열심히 잘한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 또 한번 기회가 있죠. 그때 아 여태까지 잘했고 이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또 확장할 때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또 그 다음 라운드에 투자하고 또 그 다음 라운드에 투자하고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5번을 투자를 와. 네, 다섯 라운드를 계속 이어가면서 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그 순간에 한번 시험처럼 보지만 그거를 우리가 예측했다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아, 여기는 이 문제를 잘 풀고 있네. 또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아마 틀림없이 한 2, 3년 돼서 어쩌면은 그냥 바로 뭐 엑시스 되거나 상장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다음 라운드 펀딩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한번 더 지켜보겠죠. 아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대표님께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하셨고 그럼 그때 또 다음 투자라고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 창업자나 그 팀 사람을 좀 중심으로 본다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예, 저희가 늘 보는 게 사람 그리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만 잘 돼도 사실 회사의 베이스가 탄탄한 베이스가 탄탄하다는 말이 뭐냐면 회사를 저희가 이제 투자한 이후에 누가 사가거나 이게 엑시시 되는데 일단 최소한 저희가 투자한 것 이상이나 그 정도로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팀을 사가서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아, 그렇죠.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이 회사를 사가거든요. 근데 두 분은 원래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한 우리 업계 2014년, 15년, 16년에 네. 들어와서 1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두 분이 알아가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와서 모르시는 분인데 어떻게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가 보통 초기 투자가 한 번에 딱 결정 만나자마자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그런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미팅을 해보면 처음에 아, 초기 투자 2, 3억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도 있긴 한데요. 극소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켜보고요. 사실 우리 팀 스파르타는 이미 설립이 되고 나서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었죠. 도리어 제가 보기엔 아마 우리 이범 이 대표님께서 투자자를 이제 고르셨죠. 이렇게 보고 줄을 세우고 야. 여기서 받아야 되겠다. 아니 물씨 심사역 하시다가 거꾸로 이쪽에 와서 내가 저기를 고른 입장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투자자를 내가 투자를 다 받기보다는 내가 투자자들을 가능하면 줄을 세워서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은 예전에 저희가 제가 20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만 있으면 어느 회사나 가나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창업자일수록 좋은 회사를 골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처럼 뭐 돈만 가지고 있어서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까 포스트 퍼처스 네. 이후에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우리는 투자 이후에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뭐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려서 이분들이 다음에도 우리를 선택하고 또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캡슐에서 투자받으면 좋아.
여기는. 네, 그래서 친화적이게 노력하려고 하고 서비스로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캡스톤을 선택하신 이유. 아, 제가 예전 직장 상사여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회사 달라요. 회사 여기는 본렌즈에서 아까 장병미 대표님 예. 회사에 있었고. 예. 아, 그때 뭐 그때부터도 이미 캡스톤 파트너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었고, 송 대표님은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 심사역이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업계 어른이셨기 때문에 제가 배울 게 굉장히 늘 많으신 분이셨고, 그런 분이 실제로 우리 회사의 주주로서 같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게, 이 팀 스파르타에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아니면 듣고 싶다 생각했을 때, 아, 교육업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꿈은 교육업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팀 스파르타의 모습과 한 2, 3년 뒤의 팀 스파르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걸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뭐 교육업계에 뭐 예전 수능에서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적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 좀 궁금해요. 저희는 2, 3년 뒤에는 반드시 다른 회사가 되어 있을 거니까 각자 알아서 잘하자, 이렇게 이제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 왜 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죠? 각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르다. 네. 아, 예, 근데 그런 눈으로 자꾸 쳐다보시면 여기 예민하신 분이세요. 아, 지금. 제가 우려를 주시는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서 저를 이렇게 딱 지그시 바라봐 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반은 교육회사, 반은 교육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용이라든지 외주라든지 창업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네, 2, 3년 안에 크게 바뀌고 싶어서 이번에 투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뭐 상장 계획도 혹시 세우고 계시나요? 뭐 당연히 계획은 있겠으나 그걸 딱 어떤 뭐 시점을 찍어놓고 간다기보다도 먼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로도 상장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벌써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네. 반드시 상장을 하는 것이 네. 그 고객에게 좋은 것인가, 이것을 이제 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업력이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업력이 짧아서. 저 지금 네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잡플래닛의 팀 스파르타에 대한 평가가 무려 별 5점이래요. 5점짜리 회사도 있어요? 아니, 5점짜리 회사가 있습니까? 직원들 동원해서 쓴 거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현 직원들이 써놓은 내용을 아니, 봤거든요. 4점만 넘어도 보통 최상위권 회사라고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댓글도 너무 좋아요. 뭐 똑똑한 사람들과 빠르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곳. 그리고 이 기업은 1년 후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 안 되는 얘기 같아도 다 되게 만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네. 그거야 뒤에서 사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니 5점이면은 직원 입장에서 굉장히 뭐가 높은 점수가 높은 건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급여를 많이 주시거나. 아, 그렇다기보다도 스타트업이 뭐 이게 또 약간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주식을 웬만하면 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회사네요. 왜 5점인지 바로 나오네요. 바로. 에, 소위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개인이 아무리 임금이 빨리 성장해봤자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퍼센트에 붙여가야 내 부도 같이 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직원 친구들한테 이제 아파트 한 채 사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지분을 주지 않으면 아파트 한 채 사주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로켓에 자리가 나면 언제든 그 자리가 뭐 어떤 자리인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타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멋있고 로켓이 높이 올라갈 거여서가 아니라 로켓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기회들과 자리들과 재밌는 일들을 내가 오닝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하고 싶으면 하게 해준다. 이게 저희 방향성이에요. 리더십의 방향성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하게 해준다. 회사 직원들한테 로켓의 자리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켓은 우리 팀 스파르타가 로켓인 거죠. 팀 스파르타 안에서 이렇게 좀 라는 팀 스파르타 로켓이 뜨면은 직원들도 같이 뜰 수 있도록.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글로벌 진출을 뭐 할 거야. 그러면 글로벌 진출 해볼 사람 있냐? 급한데 지금 밖에서 사람 뽑을 시간은 없는데. 그럼 또 저 해볼래요? 한번 그 친구는 그러다가 또 글로벌 뭐 사업에 대한 기회도 얻어볼 수 있고. 야 이번에 우리 채용 시장 진출했는데 이거 누가 한번 해볼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 하던 일이 있는데 그거 같이 해. 뭐? 어, 제약 있나요?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아,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은 같아. 로켓을 타긴 타는데 네가 뛰어야 돼. 아, 그건 아니고 이게 새로운 일을 맡길 때는 무조건 그 일만 맡기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슈카님이 창업하시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독하게 하실 것 같아. 아, 저는 이렇게 제로싸게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 뭘 많이 배워요? 팀 스파르타는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스파르타할 것 같거든요, 느낌상.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저희는 무제한 유급 휴가예요. 무제한? 예. 네. 뭐 쉬고 싶습니다. 쉬세요. 뭐 잠깐 병원 갔다 오세요. 피곤하면은 한 시간 늦게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저희 업무 방식이고 그 대신에 회사가 유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에 책임을 많이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법카도 다 하나씩 드리고 뭐 밥은 얼마까지 먹어도 되나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먹을만 하면 드세요. 원래 그런 사장님들이 나중에 자리에 와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만 네. 이거 누구 이거 선물 이거 하죠. 네. 아니, 그건 안 하죠. 아, 그건 안 하는데 네. 안 하는데 네. 그래도 안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코딩 시장을 이끌고 있는 팀 스파르타와 이제 캡스톤 파트너스 투자의 오늘 송은강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직도 뭐 저희가 이제 CS 이렇게 이제 문의 기업 고객 문의를 받으면 단연 코 1위가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코디. 저의 마지막 질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현 씨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모든 토픽에다가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동양 철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해도 그 가서 들으면 이해되겠지. 이런 출석이 문제지. 열심히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내 머리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코딩은 유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어렵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상은 그러니까 코딩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가 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코딩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해보시면 이 디지털 전환기를 가장 잘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분들도 가능할까요? 아, 실제로 60대도 오시고요. 우와. 예, 70대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거의 60대까지는 왕왕 오세요. 예. 난이도가 지금 내려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영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수영을 못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좀 힘들어도 뭐 가서 배우면 뭐 물엔 뜨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고 가는데 코딩도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좀 내려갔을까요?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도 저희 수업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4학년이요? 네, 곧잘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코딩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굉장히 쉬워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드는 게 이제 다음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있는데 돈을 버는 거는 남들이 괜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를 어떤 작은 노력과 적절한 기술로 그 허들을 만들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특히 코딩이 그렇게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 남들과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를 잘해 주셔서 맞습니다. 예, 예, 질문이라고 한 건데 예, 하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우선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아 내가 우리 팀 스파르타나 이범규 대표님처럼 한번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캡스톤 파트너스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친화적으로 판단을 해드리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들면 투자도 하게 되고요. 이걸 보시고 아, 팀 스파르타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런 혹시 자산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펀드를 네, 만들어서 그 펀드를 통해서 펀드에 출자하시고 이런 창업자들을 캡스톤이 보유한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그런 창업자들과 간접적으로 네, 투자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만나보시고 소통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새로운 연결
기술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반인들도 이 네, 펀드를 보통 일반인 분들도 가능하세요? 저희 최근에 벤처 캐피탈 펀드에 많이 출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증권사의 PB 센터, PB, 예, 예. 네, PB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 이제 아름아름으로 오기도 하시고요. 네. 회사 직접 전화하면 돼요? 아, 예, 회사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요.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3%의 연락이 오시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죠. 아, 뭐 네. 저희 오면 뭐 제가 전달하도록. 예. 혹시 예, 저희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딴 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캠스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자, 오늘은 캡스톤 파트너스 투자 송은강 대표님 그리고 팀 스파르타 이범규 대표님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 어떠셨어요, 오늘은? 아, 오늘 보면서 네. 아, 코딩 시장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했지 그거를 창업으로 이어 나가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아. 꼭 생각만 해요. 움직이질 않고. 저는 지난주에는 네. 에이블리 꼭 해야지 이랬거든요. 네. 오늘은 아, 코딩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스머프 할 때마다 저희 한 10시간 더 남았을 것 같은데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중에서 하나라도 네. 진짜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바뀌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